안정권 유튜버가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김상진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탈북자 대표가 있는 단체가 저희 집회 앞과 옆에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분들이 이건 스피커 테러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또 하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저질적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거의 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양산 사저에 가서 했던 그런 욕설과 비슷한 그러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해당되고, 그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 이 집회를 보호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신고된 집회는 보호를 하는 게 경찰의 기본 임무죠. 그런데 경찰은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방치를 넘어서서 아예 경찰 자체가 집회 방해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그거 유튜버들만을 고발할까 하다가 지난주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경찰이 그거 단체들과 마치 합동작전을 하듯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고, 또 경찰의 방송차로 집회 과정에 있는 저희 집회 중간에 방송 테러를 한 겁니다. 같이 경찰도. 그래서 저희가 종로경찰서까지 포함해서 오늘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국가수사본부에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매주 성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방해가 없도록 경찰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계속 저희가 고소고발, 민사소송, 필요한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경찰들도 제발 집회나 기자회견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의 행위를 최대한 차단하고 이격시켜서, 그들이 저 한쪽에서 집회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방해하는 거 맞습니까? 저희는 그쪽 부를 가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이 집회만 와서 괴롭히는 거 분명히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닌지 경찰들 심각하게 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고발을 계기로 극우단체 폭력도 집회 방해도 스피커 테러도 경찰들의 집회 방해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극우단체들의 폭력 방치도 모두 끝나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 경찰이 빨리 이제 그 수사 조사를 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다음 집회 전까지 고발인 조사나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하겠습니다. 추석 지나서 다음 주 초에 그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네, 이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기 농산물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